네, 용입니다. 안녕. 저 늦었나요? 제가 그 수업이 9시까지라 9시 조금 넘어서 온다고 했었어요. 웃기지?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아, 아니구나. 지금 1분 넘었구나. 한 30초만 더 있다가 딱 시작할게요. 더 들어오시면. 네, 맞습니다. 오늘은 픽스분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뭔가 안무하려는 다 찌를 것 같아. 그죠? 그죠? 누구지 이거? 승훈이 형이네. 승훈이 형이 그 배우님 닮았다고 문자 6개나 보내줬네. 오늘 약간 뭐랄까 왜 계속 보내? 계속 보내는 거야. 김선호 배우님 닮았어요. 김선호 배우님 닮았어요 하면서 번호 안 나오고 있지? 이렇게 안 나오고 있죠? 번호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네.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거 뭐냐? 외국어 수업하고 왔어요. 외국어 수업하고 왔습니다. 네. 외국어 수업. 요즘 좀안 했다가 또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또 영혼이 없나?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무 길다. 그죠? 빨리 자를게요, 픽스분들. 미안해요. 이거 안 그래도 저희도 말했는데 엄마가 항상 엄마 지금 보고 있나? 안 보시겠죠, 아직? 맨날 뭐라 해요, 맨날. 문자 와갖고 용아 머리 좀 어떻게 해라, 용아 머리를 왜 이렇게 만져 하면서 맨날 뭐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머리 최대한 안 만지려고요. 근데 엄마 말잘 들어야 하니까 용이야 누나 타임 해주세요. 누나 보고 싶었어. 아, 진짜 계속 웃겨요, 승훈이 형이. 소리 꺼. 이거 소리 어떻게 끄지, 이거? 아, 병근이 형도. 용이야, 병근이 형처럼 책좀 읽자.
저희 멤버들이 어책 읽은 거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그 한창 영화에 빠졌을 때 소설책 샀잖아요. 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병근이 항상 책 읽는다고 하는데 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멤버들. 아, 계속하네. 술이 안 시끄러워요, 피드분들? 바지 넣어놓을게요. 시끄러우니까. 용이야, 밥 먹었어? 저요. 간단하게 빵 먹었어요, 빵. 배불러 안 고파서. 그냥 여기 오라 그래. 안올 거야, 아마. 귀찮아서. 동생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어둡게 브이앱 하고 있는데 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이야, 새 아직도 키워? 나 같은 피앙새. 아, 그쵸. 피앙새 많이 키우고 있죠. 용아, 수업이 끝나고 왔어. 이거 보면 인사해요. 안녕. 안녕. 오빠 이렇게 청순해, 공주 같아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오늘 너무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이거를 진짜 픽셀분들 미안해요. 제가 한 좀 브이앱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늦을까봐 빨리 오느라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가? 굳이 숙제 다 하고 수업 받았어? 그쵸, 숙제는 저희 항상 열심히 해갑니다. 네. 저랑 진영이랑 현석이 같이 듣는데. 네, 커피요, 커피. 오늘 바닐라 라떼. 용아 머리가 안 잘라요. 미안해요. 꼭 자를게요. 진짜. 항상 샵 시간 애매해서 잘못 잘랐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스케줄 있을 때 항상 머리 먼저 자를게요. 용이 앞머리 잘라주고 싶다. 아, 저도요. 너무 길죠? 이쁘게 하고 왔었었는데. 승훈 오빠는 안에서 새벽에. 아, 맞아. 승훈 형이 제일 열심히 해요. 혼자 일본 수업을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 되게 열정 있어서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30번 만졌어요? 안 돼, 진짜 만지면 안 돼. 또 엄마한테 혼나요. 애들 다 같이 잘라줘. 약속. 진짜. 다음 활동 때는 눈안 찌르게 항상 눈잘 보이는 CIX가 되겠습니다. 이 댓글 보이면 귀를 만져주세요. 용화 구사 끼고 다니자. 구사? 저 이건 있어, 이거. 자, 이거 덴탈이라고 하나? 이거 끼고 왔습니다. 용이 해리포터 봤어? 아, 저는 조금 봤어요, 조금. 그러니까 멤버들 볼때 따라 봐야 하는데 제 숙소에서는 이제 렌즈를 안 껴갖고 안경이 없어졌어요, 숙소에서. 그래갖고 시력이 안 보이면 답답해서 전 옆에 앉아서 핸드폰 봤어요, 해리포터 볼 때.
용이 네 오늘 렌즈 꼈어요. 보일까 이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안 보이나? 오늘 투명 렌즈 끼고 왔어. 투명 렌즈 시력이 안 좋으니까 끼고 왔습니다. 안경이 왜 없어졌어?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제 지갑 그런 거를 잘 놔야지 하는데 막 놔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지갑 찾다가 못 찾아갖고 승훈이 형이 너는 항상 지갑 잃어버리네 이랬어요. 근데 저는 막 잃어버리잖아요. 항상 안전하게 집에 있어갖고 숙소 안에 있으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오른쪽 눈 감으면서 왼쪽 붙 찌르는 거 되는데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격려 부탁해도 될까요? 할 수 있어 제 목까지 시험 잘 봐주세요. 수학은 매우 어렵다. 그쵸, 매우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수학. 저도 쉬운 것밖에 못합니다. 영화 네모 안경 쓴거 언제 보여줄 거야? 네모 안경 그거는 제가 중학교 하고 고1 때까지만 쓰던 거라 아마 못 보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팬사인 할때 뿔테 안경 있으면 한번 껴볼게요. 뿔테 안경 있으면 한번 끼고 이쁜 모습 또 보실게요. 용이 금발이었으면 좋겠다. 금발.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밝은색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을 제일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진영이랑 병근이 형이 막 만지면서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맨날 이래요. 근데 이제 염색하면 머릿결 안 좋아지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연습하고 싶긴 한데 과제 좀 대신 해줘 용이야. F 받지 않을까 제가 하면? 아닌가? C 받을라나? 용이야 구사 끼자. 알겠습니다. 구사 우리 픽스분들도 항상 마스크 잘 끼고 손을 많이 씻어야 된대요, 손을. 이게 다 마스크 끼고 있어도 손에 묻어갖고 코 만지고 눈 만지면 바로 걸리니까 손도 자주 씻기. 깨물 아트. 소리가 나야지. 네. 용이야, 나 내일 요리 시험 결과 나오는데 어떡해. 너무 떨린다, 쿵쾅쿵쾅. 파이팅. 하겠으면. 아니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왜 모르겠지? 헷갈리네. 파이팅. 파이팅. 용아 나 지금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파이팅. 아, 어? 이제 알았다. 이거지. 오, 이상한.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죠? 파이팅. 그쵸? 이거 맞죠? 파이팅 아닌가? 용아 볼에 목이 밀렸어. 아니요 이거 뭐 하나 나갖고 패치 붙이고 왔어요. 여드름 패치. 맞죠? 이거 맞죠? 파이팅 맞죠? 픽스분들 그림자 글씨 알아요? 그림자 글씨? 신청 단어 맞습니다. 신청 단어. 일단 제가 이름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박이죠? 보여요 픽스들? 그림자 글씨? 아니 별로 그림자 안 같다. 원래 좀 더 입체적으로 했는데. 오늘 약간 그거 해볼까? 캘리그라피? 신청 단어 맞습니다. 신청 단어. 신청 단어. 아까 사랑이 있었으니까 픽스 사랑해. 픽스 사랑해. 네. 픽스 사랑해. 이거는 그림자로 쓰면 망하니까 그냥 쓸게요. 제가 글씨 이쁘게 써줄게요. 헷갈린다. 이렇게 쓰라니까. 사랑해. 픽스분들 이거 진짜 헷갈려요. 한번 써봐요 픽스분들. 약간 혼자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비디오 찍으면서 한번 써봐요. 진짜 어려워요. 픽스 사랑해. 캘리그라피요? 안 배워봤어요. 아 중학교 때 배워봤다. 그것도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막 창의 체험 같은 거 할 때 외부 교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 아 맞아 저거 알아요. 허리피라고 그 거꾸로 하면 허리피로 되는 거. 픽셀 해보세요. 허리피라고. 영화 포차코 vs 밤비. 둘 다 닮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포차코 볼 때마다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눈 쪼만해 갖고 할 때 닮은 것 같더라고요, 포차코. 처음엔 그 귀여운지 몰랐어요, 포차코가. 너무 약간 맹하게 생겨갖고. 아, 못생겼다 했는데,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용이 눈 큰데. 아 근데 멀리서 보면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약간 멤버들이 다 커갖고 제가 작아 보여요. 아 눈 크구나. 이거 눈 보여요? 여기 옷에 있는 거?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용이 스타트업 봤어요? 클립으로 몇번 봤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 손이요? 저 근데 손이 좀 뭉툭해요. 그쵸? 되게 어릴 때 이걸 많이 했어요. 이거 뭐냐? 구름 자다리. 해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 배틀 있었어요. 배틀. 약간 구름 자다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매달려갖고 서로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 근데 거의 다 이겼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덩치가 크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발로 막 베베 꼬아갖고 좀 이러고 있으면 웃긴데 잡고 막 떨어뜨리고 했어요. 맞아요. 저 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철봉 같은 거 많이 하고 막 거꾸로 매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많이 다쳤어요. 진짜 많이 다쳐서 엄마가 걱정도 많이 했고 뒤늦게 철 들어갖고 이제 막 친구들이 위험한 행동하면 하지 말라고. 제 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키큰 편이지. 그렇게 막큰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어딜 가나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지금 우리 멤버들처럼 제일 작은 건 아니고 딱 중간. 내 친구들 다 큰가? 다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명아, 나 내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아, 써드려야죠. 생일이니까. 제가 케이크도 그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픽스분들 생일 때마다 케이크 그려주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알았죠? 픽스들은 애기니까 큰초 하나만. 조금만 기다려요. 축하합니다. 아, 얘를 잘못 썼네. 그죠? 애기 아니에요? 아니, 픽스들 애기지. 픽스들 애기지, 우리 픽스들. 우리 픽스들 완전 애기지. 열중 했군. 열중 했습니다. 영통 팬싸 같아. 맞아요. 제가 약간 이거를 팬사인회 할때 많이 썼던 건데 생일이라고 하신 픽스분들도 많이 그러셨던 건데 천재라고요? 아니 천재는 아니죠. 천재는 아닌데 아무튼 생일 축하합니다 픽스분들. 올해 생일이었던 픽스분들도 다 축하해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 축하드릴게요. 오늘부터 애기야. 애기 맞잖아. 죄송해요, 누나들. 네. 오빠 해보고 싶었어요.
맨날 시리얼 먹어? 아니요, 시리얼 안 먹은 지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자주 먹어요. 그거 뭐냐? 비오트 요거트에 말아먹는 시리얼. 그거 많이 먹어요, 그거. 그거 맛있더라고요. 우리 형 연필 쓰니? 아니요, 제가 원래 샤프 쓰는데 없어졌어요. 샤프가, 아니 샤프 없어진 게 아니라 부러졌어. 부러져갖고. 이거 제건 아니고 저희 매니저 형거 가져왔어요. 수업 시간에 연필 없으면 안 되니까. 필터 바꿔볼까? 형들이 바꿔보라는데 어떻게 바꾸지? 있구나. 필터 바꾸지 말까요? 픽스들 바꿔볼까요? 또 없어졌어? 맞아요, 또 없어졌어요. 수건이 뭐라 하겠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샤프 부러질 수 있어. 이거 그 윗부분 있잖아요. 이거 망가져갖고 부러졌습니다. 필터 이게 좋은데? 필터 넣지 마. 아, 응, 바꾸지 마. 바꾸지 마. 지금 좋아. 알았어, 안 바꿀게요. 안 바꾸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공주님. 저 왕자님인데. 용이야, 우리 엄마가 너 얼굴은 정말 달콤하다고 했어. 별로 안 달아요. 조금 살맛 나지 않을까? 픽스로 이행시. 제가 진짜 잘 맞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디였지? 어떤 콘서트 온택트를 할때 했었거든요. 픽하고, 아니 다시 픽스 이행시 써드릴게요. 이제 뭔가 말로 하면 쑥스러워갖고. 픽 말로 해야겠다. 못 쓰겠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픽 쓰러졌다. 맞아요, 그거예요. 픽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 픽스 때문. 이러고 했었는데 잘 만들지 않았나요? 잘못 만들었나?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지? 드콘? 드림 콘서트? 어디였죠? 그거 김승훈이 킁킁. 왜요? 승훈이 형 했어요? 승훈이 먼저 한다. 그거 승훈이가 했어. 아 진짜요? 승훈이 형 했어요? 몰랐네. 그건 픽우 아니야? 픽우? 피구? 아, 저 피구 잘하는데. 피구 진짜 잘해요. 피구 이제. 피구. 약간 맞추는 거는 미안해서 잘 못하고, 잡는 거 잘해요. 이렇게 공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받아갖고 하는 거 잘합니다. 용아, 넌 진짜 나만의 퀸카다. 퀸카? 퀸카? 고마워요.
나도 피구 진짜 잘해. 픽셀들이랑 피구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피구 하면 우리. 축구요? 축구도 잘해요. 축구 약간 약간 뭐랄까 제가 달리기는 별로 안 빠른데 그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가는 게 되게 빨라요. 막 바바바바 하면서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순발력 있게 파다다닥 하는 게 진짜로. 그래서 저희끼리 축구 옛날에 몇번 해봤었는데 많이 이겼습니다. 용이야, 요즘 화제 중인 질문 대답해 주세요.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엉덩이? 엉덩이? 한개 아닐까요? 한 개? 두 개인가? 우엉, 좌엉. 와, 완전 웃겼네. 우엉, 좌엉. 우엉, 좌엉. 우엉덩이, 좌엉덩이. 한개 아닐까요? 두 개일까요? 엉덩이가? 한 개일 것 같아, 한 개. 약간, 뭐랄까. 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두 개인데, 엉덩이는 떨어지지 않았어. 뭔지 알겠죠? 엉덩이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두 개지.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복숭아처럼 생겼으니까. 아니,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한 개일 것 같아. 나중에 이제 탁 떨어지면 두 개. 우엉 좌엉. 용이야 립밤 제품 뭐야? 이거요. 뭐지? 바비 브라운 맞나?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맞습니다. 하트 같네, 그쵸? 하트 같죠? 탁 떨어지면. 그쵸? 재밌죠? 수학 능력 보여주세요. 1 더하기 1은 귀용이. 이거 말하면 됩니다. 립밤 다 돌렸어? 아니요. 저희.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픽서분들이 많이 주시고 멤버들이 사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바뀌어요. 이거 바를 때도 있고 그 슈가 브라운? 아닌데 슈가 뭐라 써있던 거 있었어요. 그게 립밤 제품 이름인지 아니면 그거 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바르면 입술이 촉촉해져요, 엄청. 진영이는 항상 바세린 바르고, 아, 이 댓글 많았는데. 용아 요즘 숙소에 뭐하고 놀아? 저요. 우라액은요 숙소에서 새끼 강아지 놀이 맨날 해요. 픽스들한테 절대 못 보여주는 새끼 강아지 놀이 하고 있습니다. 슈가슈가룸. 그거 애니메이션 이름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이름? 프레쉬 슈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색은 없었어요. 이건 색이 들어있거든요. 색 들어있는 제품인데
색이 없었고 진짜 바르면 아 이게 설탕 느낌이구나 이게 슈가구나 딱딱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뭘요? 뭐 내가 뭐 보여준 데 있었나? 보라트 주세요. 아, 새끼 강아지 보여주세요구나. 안 돼요. 그거 못 보여줘요. 보고 싶으면 강아지 점점점 맛있게. 죄송해요. 사실 요즘 안 해요.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 강아지 놀이도 엄청 오래됐어요, 한지. 아마 제 겨울은요, 마지막 했을 때 더웠어요. 지금 엄청 춥잖아. 근데 그때 완전 더웠어. 진영이가 에어컨 켜고 있던 시절.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이유가 저희가 아직 어리고 약간 애기 같겠지만 그래도 무려 나이가 21개입니다. 이제 곧 22개인데 강아지 따라 하는 게 조금 쑥스러우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용이야 반말 좀 해봐. 반말이요? 근데 약간 제가 이미지가 맨날 존댓말하고 착하니까 갑자기 반말하면 좀 그래 보일 걸? 용아 듣는 할미 눈물 난다. 아니에요. 용이 어려우면 반말 안 해도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전 약간 반말을 하면 약간 되게 툭툭해갖고, 우리 애기 픽스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용이야 푸시점 몇개 해? 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센건 아니고 전 몸이 가벼우니까 쉽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할것 같아요. 픽스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이야 팬카페 댓글 파티 언제 할 거야? 응. 이번 주 안으로 또 하겠습니다. 약속. 어저께 승훈이 하던데 그죠? 승훈이 하던데. 저도 할게요. 100개 못하죠. 100개는 못하죠. 100개 진짜 어려워요. 100개는 못하고. 영화 요즘도 홈트에 아니요. 뭔가 요즘은 좀안 했던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내일 점심 추천 좀. 내일 점심? 내일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목요일. 목살? 삼겹살 말고 목살.
목살 맛있을 것 같아요. 용이야, 손 보여주세요, 손. 맞아요. 목요일이니까 목살. 왜요? 목살 먹고 싶다. 현석이가 목살 되게 좋아해, 현석이가. 전 그래도 약간 삼겹살이 좋은데, 현석이는 목살 좋아합니다. 용이랑 손 잡아보고 싶다. 근데 손 좋은데 제가 핸드크림 많이 바를게요. 그러니까 손이 좀안 이쁘니까 손 관리를 잘해야 할것 같아요. 픽스분들하고 손 잡으려면 그쵸? 동아, 우리 음악 좀 틀자. 아, 그럴까요? 요즘 옛날 뭐지? 그 새벽에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약간 이 노래 많이 듣고 있었어요. 이거 알아요? 진짜 저희 초등학교 때 맨날 버스커 선배님 노래 엄청 들었어요. 용아 손등에 상처 뭐야? 이거 옛날에 다쳤는데 옛날에 다쳐서 약간 딱지였어요, 딱지. 안 들려요? 안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지 않나? 죄송해요. 초등학생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애들 막 축구하면 약간 그런 애들 있었어요. 맨날 이런 노래 틀어놓고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놓고 축구하는 애들. 약간 노래 심취해갖고 축구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첫사랑. 들리나요, 이제? 진짜 많이 컸다. 전 제가 초등학생 때다큰줄 알았어요. 제가 초6때 나 정도면 다 컸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애기였네요. 그거 너에게 이제 노래 심취 축구 아니요. 전 그때 핸드폰이 좀안 좋아서 데이터를 엄마가 안 넣어줬어요. 엄마가 안 넣어줘서 노래를 못 틀었어요. 그래서 약간 데이터 많은 친구들이 틀었습니다. 그쵸, 약간 이제 초육이 되면 학교에서 제일 짱이잖아요, 그쵸? 학교 운동장 가도 이제 억지로 뺏은 적 없어요. 그냥 제가 5학년 때도 그랬고 후배들이 알아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축구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용아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 올려도 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올려줄게요. 약간 이런 거 찍었어. 이러고 이런 거 찍었어요. 이러고 안경 쓰고. 제가 초5 때부터 안경 써. 초6 때인가? 초6 때부터 안경 썼는데 서서 찍은 건 이러고 찍고 있고, 이제 앉아서 찍는 거는 선생님이 안경을 벗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벗고 약간 이러고 찍었어요. 이러고 녹색 옷 입고 되게 닮았다 근데. 픽스들은 뭐 재밌는 추억 없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약간 다시 돌아가면 초6 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초5 때도 괜찮다. 초5 때도 초5 초5 초6 진영이도 그랬어. 진영이도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그쵸, 이 노래 오랜만이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발야구 선수였어. 발야구, 그쵸, 발야구 선수였죠. 항상 공 좀 차는 애들 나오면 다 뒤로 가 있고 공 잡으려고. 아, 아파트에서 신나게 놀기. 와, 그거 뭔지 알아요? 아파트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근데 그거는 되게 너무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왜냐면 주민분들 시끄러우니까 그럼 안 되는데. 나 아직 5학년이야. 진짜요? 진짜일까? 안녕. 학교 생활 재밌게 해. 되게 그립단다. PMP? 아, 이건가? 이거 PMP? PMP? 알 것 같기도 하고. PMP. 오빠 난 13살이야.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진짜 우리 때랑 많이 다를까요? 우리 때랑 지금 초등학교가 다를 게 있을까? 다 똑같지 않을까? 초등학생 노는 게. 게임 좀 좋아하는 애들은 PC방 같은 데 가고, 약간 뛰는 거 좋아하는 애들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그쵸? 오빠 나 한 살이야. 한 살? 스물한 살? 서른한 살은 너무 예쁘고 스물한 살? 동갑이구나. 오빠 나 다섯 살이야. 스물다섯 살? 스물다섯 살 누나 안녕하세요. 저 아직 21살입니다. 진짜 노래 너무 좋다.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난 14살인데 학교에 잘 못 가니까 학교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진짜 이번 연도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나 그런 걸 봤어요. 다 같이 약속하고 올해는 없었던 일로 다시 내년에 21살로 사는 거지. 지키고 싶다. 연상 몇 살까지 괜찮? 저는 X분들이랑 뭐 나이 상관없죠. 다 좋아요. 영화 나 7살 27살 누나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용이 혹시 강아지도 키워? 아니요, 전 강아지 안 키워요. 강아지 안 키우는데 그 사촌 누나 옛날에 키웠었거든요. 사촌 누나 키웠었는데 와 진짜 많이 울렸어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좋았는데 그 강아지 무서웠어요. 막 종아리 물리고 진짜 무서웠어요. 용이야 슈스케 봤어. 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봤던 기억이 있어요. 슈스케도 있었고 위대한 탄생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위대한 탄생 케이팝 스타 그런 거. 진짜 무서웠어요. 강아지 작았어. 시추였어. 시추. 근데 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제가 2층 침대였거든요. 사다리 올라가려고 딱 잡았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는데 강아지가 그르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아 생각 드는 순간 달려와서 막 종아리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 맞다 물린 이유가 있다. 물린 이유가 있어. 물린 이유가 그 애가 항상 저를 하도 무니까 이모가 꽉 잡고 있고 강아지 잡고 있고 이모가 한 대 혼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손으로 약간 하면서 하지마 하지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한 시간 뒤에 이모가 실수로 강아지를 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사다리 잡고 딱 뒤로 갔는데 강아지 있어갖고 와 종아리 막 심하게 물린 건 아닌데 약간 할퀴 뭐 그런 상처가 좀 났었어요. 네, 미안했어. 먼저 때려갖고 그러네. 내가 먼저 했구나. 미안. 내가 잘못했네. 오늘 용흥이네. 용흥. 그쵸. 흰색. 원래 뒤에 배경은 흰색인데 흰옷에 흰옷 하면 좀 그러니까 파란색 것도 쳤습니다. 사과머리? 사과머리가 뭐지?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지영이 중학교 때 알려줘. 지영이 중학교 때 우리 지영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약간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랑 그런 게 지영이가 겨울에 다리를 꼬고 쇼패딩 입고 머리 삭발 한번 했었거든요. 살짝 밀었었는데 머리 짧게 자르고 이렇게 수염을 풀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어. 지금 딱 그 모습이 딱 기억나네요. 와 근데 진짜 두상이 되게 예뻤어요 지금. 얼굴도 조그만데 시작해 있어. 뒤통수도 저 뒤통수 없거든요. 어렸을 때 맨날 엄마 눕혀놨대요. 노래 좀만 줄여줘. 미안해. 너무 싫었나? 아 뭐야 상상되네. 상상해봐요 픽스분들. 기억 조작 배신형. 집에 있는 강아지 남는지. 승훈이 형이요? 그쵸 승훈이 형은 그러니까 전 약간 강아지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조그만 강아지들이 오히려 더 사나워요. 그쵸? 대형견 되게 착해요. 오히려 막 되게 순하고. 승훈 형은 레브라도니까 절 울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 오랜만이다 이분. 용이야 나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치라고 혼내줘. 아니 안 혼낼 거예요 이제. 맨날 혼내달라고 하고 말 안 듣고. 나 피아노 쳐. 용이 오빠 저 다음 주에 고등학교 온 섰어요. 고등학교 생활 오늘 파이팅 할 수 있다. 좋은 학교 아니면 뭐라 해야지? 일지망? 일지망 있잖아요. 거기로 꼭 가길 빌게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요즘 그거 아닌가? 완전히 다 추첨한다고 봤는데 기사 봤는데 약간 면접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전원 추첨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때도 생각나네. 용이에게 진영이란 배진양 야옹이. 용아 크리스마스 때 뭐해? 그러게 저희 진짜 작년에는 픽스분들이랑 같이 보냈는데 픽스분들이랑 보내고 병곤이 형이랑 아마 끝나고 곱창 먹었을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되게 위험하니까 우리 같이 안전한 크리스마스 보내기 맞죠? 안전하게 안전 제일. 용아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저요? 저 선물은 괜찮고 굴뚝 타고 놀러와 줘요 저희 숙소에. 맞아요 포근 형이랑 곱창 먹었습니다. 어? 오 승훈 형이 보내줬어요. 빨리 안 오면 없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거웠고요 픽스분들.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요. 나 농담이고. 어 벌써 한 시간 했구나. 조금만 더 같이 이야기하다 갈게요. 아, 그리고 저 항상 좀 걱정되는 게 제 머리가 가늘어갖고
여기가 약간 좀 가끔 막 흰색이 돼요. 근데 막 수치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머리 감을 때도 머리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콩 자주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항상 신경 쓰였어요. 약간 가끔 이렇게 비어 보였을 때 조금 없어 보이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베라 VX 픽스? 베라를 사주는 픽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픽스죠. 그냥 픽스지. 당연히 우리 픽스지. 용아, 우리 내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당연할 겁니다. 뉴스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할 수,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으로 조심히 최대한 자상을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꽃송이가 맞아요.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것도 많이 했어요. 파자마 파티 뭔지 알죠? 친구 집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약간 부모님들끼리도 친해갖고 제가 약간 4명 파티원 있었어요. 항상 내 부모님끼리 술 드시고 저희 이제 4명이서 친구 집에 모여서 놀았는데 부모님 올 시간 되면 억지로 자는 척하고 하면 그래 얘들아 자라 하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놀고 그랬어요. 네, 되게 재밌었는데. 파자마 파티. 요즘 이런 말안 쓰나? 파자마 파티? 쓰나? 픽스랑 파자마 파티. 오. 오. 그래요. 약간 그런 거야 재밌어요, 이제. 되게 인원이 많으면 약간 마피아 게임. 그런 거. 영화 축조. 아니요, 괜찮아요. 아, 요즘 기타 치고 계세요? 마피아 하면 이제 약간 반응이 재밌는 멤버들이 있어요. 마피아 하면 병문 형이나 진영이를 몰아가거나 죽이면 제일 먼저 밤 되자마자 하고 다음날 진영이가 선량한 시민이 딱 하면 이제 아, 왜 나야? 근데 그두 명도 아마 저부터 찍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반응이 좀 비슷해서 그럼 이제 약간 수훈 형이랑 현석이가 잘 몰아가고 약간 잘 지켜봐 사람 딱 지켜보다가 말 많다 싶으면 왜 이렇게 말 많아? 하면서 몰아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하는데 승훈이 형이 사회자를 해주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마피아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 재밌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죽이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마피아는 일어날게 하는데 최대 안 걸리려고 완전 이렇게 살짝 들었어요. 나머지 세 명도 고개 들고 있더라고요. 네 명 다 찝어갖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배진이 왔다 갔는데 비슷하죠? 아 아니야. 아 왜 나야? 근데 저도 이래요. 저도. 저는 약간 애써 막 태어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약간 병곤이랑 약간 해탈한 듯이 허허허허 이러고 갖고. 승훈이요? 현석이? 둘은 그냥 약간 으악 할 것 같은데? 아니까 영화 곤이랑 귀신잡기 번지 50m 저 번지점프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습니다. 번지점프 솔직히 무서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저기는 형. 아 맞아요. 아 형. 아 쩌영이야. 나 요즘 안 하더라고요. 성희가 약간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기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애기였던 우리 석갱이가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 위로 번지. 안 돼요. 번지 점프하면 다시 올라가 이렇게. 아예 빠져있는데. 그쵸? 다이빙 하겠습니다. 다이빙. 용이야 나 자야 되는데 자기 싫어. 그래요? 저 가면 눈 감기. 석이 막 야야 이러고. 아 맞아. 형에서 이제 야야 이걸 바뀌었어요. 다이빙 오키. 네 이거 있었는데 이거 뭔지 알죠? 나 가발 썼어 하면서. 아 오늘도 머리 안 만지면 엄마 혼나겠다. 엄마 제가 머리 빨리 자를게요. 그리고 약간 제 눈을 제대로 못 보셨을 픽스분들 미안합니다. 진짜로 이건 내가 많이 미안하고 다음 꼭 깔끔한 머리로 찾아올게요. 약속. 아니면 다음에 그걸 해볼까? V 라이브 해놓고 어떤 픽스분 말해줬던 건데 서로 머리 스타일링 해주기? 한번 해볼게요. 현석이 데려와갖고 현석아 고데기 좀 해줘 하면 현석이 진짜 잘하거든요. 고데기 하고 저희 씨앗들이 서로 부둥부둥하는 모습 보여줄게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겠어요. 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 현석이는 약간 학교 다니면서도 했었던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약간 학교가 머리를 계속 잡으니까 항상 짧았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뭐 고데기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약간 지금 매직해서 그런데 원래는 반곱슬이어서 잘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매직한 머리는. 미안하다는 대신 사랑한다고 했죠. 알았어요. 사랑해.
캡처 타임. 많이 사랑해. 응아, 누나 오늘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와줘서 고마워. 진짜 은혜가 넌 천사다. 전 항상 제가 더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픽스분들. 진짜로 진짜 많이 사랑해. 이제 들어왔는데 으악, 안 돼 안 돼 안 돼. 뽀뽀 들어간다고. 뽀뽀. 어, 왜 닦아? 닦지 마. 야, 그것도 있는데, 약간 사촌 동생들한테 뽀뽀해줄 때. 뽀뽀하고 닦으면 다시 해줘요. 뽀뽀하고 닦으면. 너무 귀여워, 애기들. 왜 닦았어? 다시. 닦으면 안 돼, 알았죠? 딱 한 번에 끝내요. 용이야, 픽스들 따뜻하게 안아줘. 안아줘요? 알았어.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우리 픽스분들. 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또 힘찬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꿈나라에서 2차전 합시다. 알았죠? 안 닦을게. 한 번만 더 해줘. 아니에요, 바쁘시면 닦아야 돼요. 네. 사슴하트. 짠. 아, 가지마 용아, 사랑한다 말로 사랑할 수 없구나. 아, 아니요, 충분해요. 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줄게요, 사랑.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알았죠? 다음 있어, 꼭 약속. 고데기 갖고 와서 머리 정리하는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그 있나? 플러그 있네요. 콘센트 있으니까 딱 해갖고 머리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꿈에서 만나요. 알았어요. 꿈에서 만나죠, 우리. 갈게. 띵동. 띵동. 여보세요. 용이 없어요. 용이 간대요. 안녕. 빠빠.